약초 배우신 분들과 함께 오늘은 산행하는 날입니다. 어제 비가 와서 하늘이 깨끗하죠? 네. 네, 공기도 좋고. 자, 앞에 우리가 약초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약초 이름이 뭐죠? 잔대입니다. 예,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잔대라는 약초를 발견했는데 잔대의 그 약초 사용 부위가 어딜까요? 사용 부위? 뿌리죠. 그리고 그 뿌리를 우리가 뿌리를 약으로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사삼이라고 그러죠. 예, 너무 잘하시네요. 사삼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사자가 모래 사자예요. 모래 사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잔대가 자라는 위치가 어느 위치일까요? 모래처럼 이렇게 건조한 그런데? 그렇죠. 물 빠짐이 좋은 곳이어야 되거든요. 여기 좋아 보이나요, 여러분? 여기 안 좋아 보여요? 이 정도면 물 빠짐이 좋아 보여요. 아니, 왜냐하면 여기가 산 거의 이 조그만 산의 정상이잖아요. 여기에 물이 고여 있겠어요? 아니요. 비가 오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한계 같은 것도 이런 데서 잘 자라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어쨌든 이물 빠짐이 좋은 곳에서 보통은 자라요, 잔대가. 자, 잔대 한번 캐보겠습니다. 예, 자, 장비. 미리 말씀드리는데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았어요. 선생님 허락 받았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디 산에 가서 잔대 캐는 거는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잔대가 좋다는 얘기 듣고 너무 많이 캐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자연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사실 지금 뿌리를 캘 시기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런데 왜 캐고 있죠, 우리가? 공부하려고 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위에 잔대가 꽤 많네요. 여기는 지금 염소 키우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시청자분들이야 보시기에 그 느낌이 올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염소를 키우는 곳이라서 아마 이게 우리가 안 캤으면 염소 밥이 됐을 거예요. 염소가 잔대를 좋아하나요? 아니, 좋아하고를 떠나서 이제 풀이니까. 염소는 안 먹는 게 없죠. 예. 염소는 안 먹는 게 없다고 합니다. 담배까지 먹는데. 예. 우리 선생님은 캐는 데 집중해 주십시오. 이거 살짝 잡아드릴까요? 아니, 깊이 박혔네요. 깊이 박혔어요? 자, 여러분, 잔대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피를 깨끗하게. 피를 깨끗하게 해준다. 독소를 배출시킨다. 독소 배출. 이 얘기는 동의보험에 나와요. 독소 배출시킨다. 뭐이 얘기는. 뱀에 물렸을 때 바르면. 아, 야, 괜찮네요. 오! 오! 이 정도면 멋지게 나온 거. 10년 했나?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여러분도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제가 뿌리를, 어우, 깜짝이야. 지금 말랑말랑하지 지금 눌렀을 때이 카메라 조금 근접해서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자, 이거를 눌렀을 때 눌리는 느낌이 오나요? 네. 지금은 좀 덜해요. 근데 이게 여름에 이걸 캐잖아요? 스폰지예요. 스폰지처럼 이렇게 슉슉 눌러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뿌리든지 이게 눌렀을 때 단단해야 약효가 있는 건데 겨울이 되면은 가을 이후에 되면 이게 눌러도 안 눌러져요. 단단한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눌러보세요. 스폰지 낫죠? 눌러지죠? 네. 더덕도 눌러지면 눌리던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덕도 마찬가지예요. 뿌리 식물들은 뿌리를 약으로 쓰는 것들은 눌렀을 때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스폰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약효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 약효가 아니고 어떤 이 식물의 어떤 성분들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지금 캐면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잔대, 이 뿌리를 사삼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제가 교과서적인 효과만 일단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이 사삼은, 보음제예요, 보음제. 보음제란 말이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않죠? 몸에 부족한 체액을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맥문동하고 비슷한 효과예요. 그렇게 느끼면 안 가시죠? 맥문동하고 비슷하게 몸에 체액을 공급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몸에 체액이 부족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산후 출혈이 심한 사람들이에요. 산후에 직접적으로 출혈이 있으면 몸에 있는 진짜 물질, 그러니까 혈액이라는 물질이 확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체액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그거를 보충하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 산후에 잔대를 많이 먹었었죠. 그런데다가 이 사삼의 특징은 뭐냐면 삼이잖아요. 삼. 뒤에 삼자가 붙어 있죠. 기운을 내게 해주는 효과가 또 있어요. 인삼처럼. 근데 인삼보다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할 것 같아요. 인삼보다는 약해요. 인삼보다는 약하지만 기운을 내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 몸에 체액을 공급하는 효과도 있고 말하자면 인삼하고 맹문동의 중간쯤에 위치한 약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맹문동의 그 체액과 인삼의 그 보하는 거를 같이 중간에 섞었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들이 쓰는 처방 중에요. 사삼 이거 사삼이잖아요. 사삼 맹문동탕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맹문동의 효과를 좀 더 더해주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맹문동만 복용하는 게 좀 부족하니까 인삼의 효과, 기운을 내게 해주는 효과도 넣어줘야 되겠다 했을 때는 사삼을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삼이 필요한, 그러니까 사삼 맹문동탕이 필요한 사람들은 산후 그 산모들도 괜찮고 여러분 노동을 너무 심하게 한 사람들도 땀도 빠지고 기운도 빠지고 그러면 이것도 괜찮아요. 그럼 거기다 환기를 더 넣으면 더 좋겠네요. 환기 넣으셔도 되죠. 예. 예.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사삼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구분 잘 하셨죠? 네. 네. 자, 우리는 약초 산행 계속 가겠습니다. 네.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